새우팥. 어. 자. 어. 아무도 못 봤어. 빨리. 네, 이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해? 시간 없다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 없다니까. 이걸 사용할 순 없어. 왜? 음식은 보는 게 아니야. 먹는 거지. 떨어진 걸 쓰는 건 안 돼. 아, 그럼 어쩔 건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달래귀신처럼 내놓을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아무 생각도 안 나. 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마치신 분은 예,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고 네, 이제 마무리들을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 자, 다들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시피와 다른 게 있네요. 소리대 콩과 팥으로 데코레이션 하기로 돼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료를... 우리는 떡으로만 승부 보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떡 고유의 고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레시피를 바꾼 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물 좀 마셔.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 뭐 데코레이션까지 더 완벽했으면 좋았겠지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거야. 얼른 마셔. 너 지금 얼굴이 하얗게 떠서 꼬악 곰돌이 같아.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난 머릿속이 하얘져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던데. 다 사수가 잘 가르친 덕분이지. 응? 뭐 기억 안 나? 돌잔치 떡에 글씨 떨어졌을 때. 야,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 나 지금 나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자, 뭐 하는 거야? 참 잘했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들어오세요. 가자. 네, 올해 새 메뉴 공모 영예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영예 1등은 부산 광안내시장 진선 샌드위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선 샌드위치는 바쁜 직장인을 위한 식사 대용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2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동 지점의 가래떡 풍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고소하고 달콤한 레시피로 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등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2등과는 아주 막상막하의 결과였는데요.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심사동 지점에 내 마음대로 골라먹는 모듬 케이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심사동 지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래. 레시피와 달라서 단점이 있었지만
상품으로도 세트로도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모든 연령층을 타겟으로 삼아 내가 직접 골라서 만든 세트입니다. 수고했어요. 오래 걸려. 그 명 짧은 사람 기다리다 죽거든. 에이. 어떻게 됐어? 신사동 매장이 3등을 했답니다. 뭐? 3등을 했다고? 아 그게 우리 태자가 정말 등수 안에 든 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병문이 들었는가? 우리 태자가 3등을 했다네. 3등을. 장미 씨를 사수로 택한 회장님 판단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렇지. 아직 내가 사람 보는 눈 살아있어. 그럼요. 어머니 3등 먹었어요. 어, 그게 정말이야. 드디어 누나를 알아봐주는구만. 태자씨 축하해요. 아 이게 다 잔디씨 덕분이에요. 그때 서류 바뀐 거 안 알려줬으면 우리 공모 출전도 못할 뻔했어요. 저도 뭔가 도운 것 같아서 기쁘네요. 잔디야 진짜 진짜 고마워. 자 오늘은 제가 거하게 한 톡 쏩니다. 다들 삼겹살에 맥주 오케이? 예. 이왕이면 소고기라면 안 돼? 난 삼겹살보다 소고기가 좋은데. 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소고기 꽝! 아! 엄마 우린 여기서 오늘 빠지자.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고생한 두 사람끼리 한잔하는 게 더 좋아. 아니야 같이 가. 아 그래 우리는 다음에 한잔하면 되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추억거리 삼아서 두 분이서 진하게 한잔하셔. 너 혹시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원하시면은 우리끼리 파티해요. 그래 엄마. 아이 그렇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 왜 찢어지자 그래. 아니 소고기 어머니. 아이 소고기. 아, 어머 잔디야. 소고기 고! 아유 진짜 같이 가. 아니야 잠깐 있어. 가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끝나면 바로 연락 줘. 고생했는데 축하 파티 하자. 비싼데 아니야? 이런 날은 분위기 좀 잡아도 되거든. 짠. 수고했어. 3등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아, 조금만 열심히 했어도 1등 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 내가 실수만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아니야. 솔직히 너 아니었으면 공모 출전도 불가능했을 거야. 너한테 아주 많이 고마워. 난 태어나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뿌듯한 기분도 처음이야. 나도 너 보니까 뿌듯하다. 처음 너 만났을 때 무조건 잘라달라고 땡깡 부리고 사고나 칠 땐 언제고. 그 얘기 좀 그만해라. 그때가 언제적인데. 개구리 올챙이 쩍? 저기 자기 이제 공모도 다 끝났으니까. 참 부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왔네. 아 아까는 경황이 너무 없어서. 아 또 형 얘기야. 아 형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존경스러운데. 어른스럽고 듬직하잖아. 말수는 적은데 꼭 필요할 땐 어디서든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뭐 그런 면이 있긴 하지. 뭐 나도 어렸을 때는 형이 전시적 지주였을 만큼 의지 많이 했으니까. 부장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해. 마치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같은 기분이랄까? 참, 야. 나도 자세히 보면 어른스럽고 듬직하거든? 얼마나 자세히 보면 그게 보이니? 민주야
오빠 어디야? 술 한잔하고 있어. 내가 보낸 문자 못 받았어? 어. 뭐 보냈는데? 어제 통화도 했었잖아. 공모 끝나면 바로 연락하라고.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아 맞다. 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직 공모에서 3등 하는 바람에 정신없어서 까먹었다. 상 받았어? 어. 아 그래서 장민 씨랑 지금 축하주 한잔하고 있거든. 거기 어딘데? 나도 가서 축하해줄게. 아 오늘은 팀원끼리 한잔하기로 했어. 다음에 같이 보자. 어, 고맙다. 오빠! 오빠!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